4월, 드디어 봄이 왔다. 꽃들이 하나같이 만개하고 있는 지금. 외롭다. 찌들었다. 나는 왜 벚꽃 엔딩보다 조성모의 가시나무에 더 이끌리고 있는 걸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벚꽃도 피는데 인류의 회복하는 퓨어 메이크업. 이제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스틸라 프라이머를 발라줄 건데요. 이 프라이머는 피부의 오돌토돌한 부분을 매끈하게 메꿔주는 제품인데요. 여러분, 지금 무려 2018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여자보다 남자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댓글을 모두 밀어버린다는 생각으로 프라이머를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주여, 아직도 시대를 따라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먼저 피부에 얇게 깔아준 다음 물에 적신 퍼프로 팡팡팡 두드려줍니다. 듣는 사람 기분 생각 안 하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내뱉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팡팡팡 두드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컨실러를 사용해줄 건데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치 여드름같이 계속 한 번씩 스물스물 올라오고 보기 싫은 그런 여드름 같은 무남친 한 명 정도는 있잖아요. 싹 지워버린다는 마음으로 컨실러로 잡티들을 가려주세요. 주여,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구독자님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구독자님들을 훨씬 더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번에 이니스프리에서 새롭게 탄생석 패키지가 나왔는데요. 세상에, 저는 8월생인데 이분 배우신 분이더라고요. 어떻게 또 알아가지고. 아, 정말 못 말린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찌든 마음들을 다 걷어낸다는 마음으로 파우더로 꾹꾹 눌러줍니다. 리본 빨매. 리본이 좀 이래. 나 이렇게 리본을 못 먹지? 그리고 오늘은 퓨어 메이크업이니까 눈썹도 깨끗이 정리해주고 깔끔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베이지색 아이섀도우로 먼저 음영을 깔아줄게요. 제 눈 같은 경우에는 음영을 진하게 넣기보다는 화사한 펄을 이용해서 밝혀주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팥죽색으로 쌍꺼풀 라인 쪽만 더 음영을 쌓아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클리오의 펄 섀도우를 써줄게요. 펄이 진짜 블링블링하고 예뻐서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라인 점막을 안 채우는 게 더 퓨어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깔끔하게 끝부분만 그려줍니다. 그리고 요새 써본 마스카라 중에 제일 좋았던 마몽드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깔끔하게 올려줄게요. 이게 발릴 때 정말 깔끔하게 잘 발려서 진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유일하게 인류애를 회복하는 NCT를 볼 때처럼 눈밑을 반짝반짝하게 밝혀줄게요. 나재민 군,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베네피트에서 새로 나온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이 제품이 향기가 진짜 너무 좋아서 정말 이런 향이 나는 향수 있으면 갖고 싶더라고요. 약간 톤 다운된 코랄빛인데 분위기 있어 보이는 색상입니다. 오늘은 또 퓨어 메이크업이니까 쉐딩보다는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얼굴을 빛이 나도록 환하게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랄과 오렌지와 레드 사이에 있는 페리페라 틴트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세상 환멸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류애 회복하는 퓨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인류애를 회복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아, 네, 거기 그 교촌 허니콤보 하나 배달해주세요. 네. 이거 여러분이 추천해주셔서 허니콤보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번에도 허니콤보도 처음 먹어봐요.